오늘 알려드릴 스트레칭은 앉아서 하는 개구리라는 거예요. 앉아서 하는 개구리. 그리고 이 스트레칭을 하면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시면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죠? 이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우리 그 국민 스트레칭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나비 자세라는 거. 이 용어는 몰라도 이거는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게 이렇게 팔랑팔랑 움직여도 뭔가 이렇게 팔랑팔랑도 안 되고 나는 굳어서 이게 잘 이렇게 팔랑팔랑도 안 되고 내가 좀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 요가 학원 같은 데를 가서 얘를 좀 이렇게 내려보려고 하는데 왜 얘는 이렇게 눈치 없이 이렇게 혼자만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게.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눌러보려고 해도 그대로고 눌러보려고 해도 그대로고 이런 분들과 이렇게 다리찢기를 했을 때 한 요 정도 각도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나는 완벽한 일자가 되고 싶어요. 라는 분들에게 매우 매우 효과적인 스트레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칭을 연습하실 때 꼭 소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소도구가 꼭 필요해요. 이름 뭐죠? 폼블럭. 그동안 이게 별로 필요가 없어서 구매 안 하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번에 이 스트레칭을 연습을 하실 때는 꼭 하나 구매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용해서 3단계로 각도 변환을 할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링크를 더보기란을 통해서 댓글창에 있는 제 그 링크를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폼블럭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발바닥을 붙여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다 보면 물론 여기서 늘려도 근육은 늘어나고 도움이 되지만 제자리에서 이렇게 타이트해진 것을 그냥 누르는 것보다 근육을 조금 더 늘려준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트레칭이 특별히 좋은 점은 우리가 장요근 스트레칭을 할 때 이 장요근이라는 게 대요근, 소요근, 장골근이라는 것이 다 합체적으로 있는 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여기 근처의 근육을 장요근이라고 하는 건데 장요근 스트레칭도 물론 효과적이고 좋지만 다른 근육이 개입이 있는데 이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근육의 개입이 없이 지금 그 부분만 타겟을 해서 너만 찍을 거야, 너만 늘려줄 거야 라는 식으로 스트레칭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 스트레칭을 하면요 여러분 그동안 제가 스트레칭을 잘 하시려면 꾸준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단 한 번으로 단 1분으로 확실히 효과 보는 바로 드라마틱하게 효과 볼 수 있는 스트레칭 그런 거 원하시잖아요. 이게 그 스트레칭이라는 거예요. 단 1분으로도 확실한 각도 변화를 느끼실 수 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시는데 이 발바닥과 발바닥 사이에 폼블럭을 두고 하는 거예요. 이 폼블럭의 각도를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조금 얇게 이렇게 돌려서 조금 더 넓게 돌려서 이렇게 깊게 더 늘릴 수 있게 다리를 더 늘어난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처음에 얇은 상태로 이렇게 세워서 발바닥에 붙여요.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몸쪽으로 바로 끌어당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발에 딱 지지해서 힘을 주고 딱 대고 있는 거예요. 대고 너무 멀지는 않게 너무 가깝지는 않게 그냥 편안하게 요 정도 각도 괜찮고요. 이렇게 발로 지지한 상태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무릎을 눌러주는 거예요. 저는 각도가 한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기를 할 거고요. 각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올라오면 거기서 내 올라온 위치에서 눌러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각도인 사람은 여기서 눌렀을 때 한 이 정도 각도가 될 것이고 처음에 세팅이 이렇게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눌렀을 때 이렇게 각도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격하게 세게 누를 필요 없고 그냥 지그시 편안하게 눌러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 이 지금 폼블럭의 끝을 이 면을 손바닥으로 손으로 잡아서 살짝 당기기를 이완을 시켜준 다음에 당겨주세요. 당기면서 앞으로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허리가 세워지면서 이렇게 세워주면서 오면서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벅지를 열어주려고 열어서 눌러주려고
근데 여러분도 해보면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려고 하면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데 왜 손에만 집중이, 여기에만 집중이 분명히 될 거거든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이 몸에 힘을 주다 보면 손에도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왜 나는 손만 아프지 이러지 마시고, 손도 힘을 주면서, 벅지를 열어주면서, 그 힘을 같이 줘야지 이렇게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기를 처음 1단계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을 조금 더 넓게 잡았어요. 그래서 발바닥을 또 댑니다. 자, 거기서 또 각도를 쭉, 많이 세게 누르지 않아도 돼요. 쭉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당겨서 누르기를 해줍니다. 쭉. 여러분, 스트레칭에는 힘듦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요 정도 힘듦은 참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넓게. 그쵸? 자, 이번에는 요렇게. 넓게. 그러면은 이게 무슨 자세요? 2번 개구리랑 비슷한 자세가 됐죠? 그렇지만 무릎은 바닥에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무릎 통증은 전혀 없고, 대신에 조금 약간 엉거주춤한, 그 이렇게 뭔가 애기들 이렇게 허리 굽고 돌사진 같은 그런 이상한 뭔가 이렇게 엉거주춤한 자세가 나와요. 그 자세가 틀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발바닥을 벌리고 이렇게 앉을 일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다리를 오므리거나, 그죠? 유연해도 이렇게 발바닥을 붙이고 앉거나, 이둘 중에 하나지 다리를 이 정도 벌리고 이런 각도를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색한 자세니까 그 어색함이 이상한 게 아니고 틀린 게 아니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발바닥 붙였어요. 그래서 그 어색한 자세, 2번 개구리 자세를 해서 거기서 자, 무릎을 쭉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 했을 때 이런 오는 통증은 여러분 큰일 나는 통증이 아니에요. 무릎 통증처럼 무릎을 착 잡아당겨서 탁 끊어질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아니라, 여지껏 이 각도로 늘려본 적이 없어서 오는 자극이기 때문에 좋은 자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넓은 각도로 했을 때는 폼 블럭을 잡는 것보다 발가락을 잡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발가락을 손으로 잡아서 쭉 당겨주면서 앞으로 조금 이렇게 올수 있으면 좋아요. 무작정 허리를 여기서 숙여서 허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세워주는 느낌을 오히려 주고 무릎을 땅으로 붙이려고 꾹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연습했어요. 아마 이 각도를 세 개를 변환해서 이렇게 연습을 했어도 여러분들 한뭐 길어야지 뭐한 3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치워볼게요. 자, 각도가 어때요? 저는, 그럼 너네 원래 이렇게 나비 자세가 되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표현했을 때, 나는 각도가 요만큼인 사람이다. 분명히 이만큼 내려가 있을 거고요. 나는 이만큼인 사람이다. 그러면 요만큼 내려가 있을 거고, 나는 요만큼인데 닿지가 않았다. 그러면 그냥 힘안 들이고도 푹 내려가는 이 자세를 처음으로 제대로 경험해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최종 목적인, 이거 요가에서는 박쥐 자세라고 하나요? 그죠? 다리 찢기. 이렇게 했을 때 요만큼에서 더 이상 안 열리고, 이 다리 찢기 할때 여기가 아픈 사람도 있지만 이 부분이 타이트해서 아픈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내전근을 늘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 장요근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늘려야지 다리 찢기라는 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늘렸을 때 분명히 또 각도 변화를 이루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스트레칭은 진짜 단 3분, 단 1분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을 거거든요. 분명히 도움되셨을 거예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